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요즘 바빠서 신경을 잘못 썼는데, 얼마 전에 제가 판넬이랑 캔버스 제가 오시는 분들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좀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이 영상으로 이 판넬, 저번에 판넬이랑 캔버스였는데 사람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일단 이 영상에서는 판넬만 나눔을 할게요. 자, 일단 판넬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뒤에 있는데, 요 작품, 그러니까 요 판넬은 80호 크기입니다. 80호 나무 크기고, 앞에 이렇게 종이 처리가 되어 있는 판넬이에요. 근데 요거의 단점은 제 이름이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요거, 그 뭐야, 매직으로 이렇게 다시 지울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60호 크기 판넬인데, 여기에는 뒤에 제 사인이 들어있지 않아요. 작품이 지금 있긴 한데, 제가 이거는 뜯어낼 거고. 그리고 요거는 아마 40호 크기의 판넬 두 개, 40호 크기 맞네요. 앞에 거는 뭐 뒤에 아무것도 안써 있고, 안써 있는 말짱한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이름이 써 있는데, 밑에 건 제가 이렇게 지웠죠? 이것도 제가 지울 겁니다. 뭐 나중에 작품으로 쓰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제소로 칠하신 다음에 그냥 다시 사인하시면 되는데, 자, 그냥 제가 제소칠 해놓을게요. 아, 내가 제소칠을 해놓으면 되겠구나. 제가 여기 위에다가는 제소칠을 해서 그냥 없애놓겠습니다. 요렇게 네 개랑 여기에 또 80호 판넬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80호 판넬이 하나 있는데, 여긴, 요거 판넬은 앞부분에 이렇게 누가 그려놓은 거를 제가 재활용을 했던 거예요. 어차피 판넬 캔버스 씌워놓으면은 별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 판넬 다섯 개를 제가 드릴 건데, 판넬 중에서 뭐 다섯 개 중에 한 개만, 뭐두 개만 이렇게는 안 되고, 오시면 그냥 판넬 다섯 개를 다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 상태를 보여드렸으니까 어떤 건지, 이제 보셨으니까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는 서울 은평구입니다. 서울 은평구니까 와서 직접 가져가시거나, 이렇게 뭐, 다마스 택배 같은 거를 부르시면은 서울 경기권은 뭐한 3만 원에서 비싸봐야 한 4만 원이면 가능할 거예요. 요게 그냥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한 30만 원 정도 될까요? 30만 원 정도 되는 판넬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는데 한 3일 정도 걸리겠죠? 3일 정도 걸리면은 제가 그 중에서 사다리를 타서, 왜냐면 공정성이 있어야 되니까, 네, 사다리를 타서, 뭐라 그러죠? 선택되신 분을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셔서 판넬을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다섯 개의 판넬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유튜브가 뭐 이렇게 메시지 기능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올리는 글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전화로 따로 연락을 달라고 하시거나 그러면은 제가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댓글에다가 참여 신청을 해 주시고, 제가 뭐 커뮤니티나 영상으로 그 사다리를 타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신 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날짜를 맞춰서 작업실에 오셔서 작품을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서울 은평구예요. 그거를 가늠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일반적인 SUV 차량이라면은 대부분 들어가요. 아니면은 뒷좌석이, 세단 차량은 뒷좌석이 접히더라도 80F는 안 들어갔었던 것 같고,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SUV나 박스카 형태의 작은 차들도 80F까지는 제가 들어가는 걸로 봤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네,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